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명예회복을 거론을 하면서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아, 총선을 출마하겠다는 시사가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정치권이나 또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서 지금 조국이가 총선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민주당 내에서까지도 지금 그런 말을 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10일 날또 페이스북에다가 총선이 개인의 명예 회복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을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그게 내 개인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이걸 혁파하는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이다. 그런 차원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 이렇게 해명을 또 하고 나섰네요. 역시 말은 잘하네요. 예, 말은 에이, 잘합니다. 개인 명예 회복을 욕하니까 대한민국 명예 회복 나왔는데 이름이 조국이라서 그러나요? 조국의 명예 회복인데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 결국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그 부산에서 북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포옹하는 사진 다뭐 보이고 한 거는 결국은 총선에 나오겠다는 이야기죠. 그거 아니면 이렇게 할 리가 있어요? 왜 합니까? 문재인 조국이 포옹한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총선 포옹을 한거 아닙니까? 총선 친문들 포옹. 나를 꽉 밀어줘.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뭐 개인 명예 회복이 아니고 대한민국 명예 회복이라는데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말만 바꿨을 뿐이지. 대한민국 명예 회복을 하려면은 민주당이 예. 총선에서 승리를 그러니까 해갖고. 결국 검찰권 뭐 자기가 기소돼 이것도 아까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기소한 검찰 그리고 그 검찰에 기소돼가 재판받고 있는데 여기가 부당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을 지냈잖아요. 그것도 뭐 며칠이지만 이랬으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물론 못마땅하겠죠. 저도 뭐그 어떤 이런 일을 그 법적인 일 당할 때 검찰 법원에 대해서 원망이 많은데 법무장관까지 했는데. 기소되고 재판 지금 실형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군자라면 군자란 말을 꺼내면 이게 MZ 세대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어떤 최소한의 에티켓 예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기한테 어떤 해를 끼쳤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자기를 갖다가 조금 못 살게 군 이런 데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때 이건 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기한테 재판만 걸고 하면 전부 다 어떤 나쁜 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의로 보는데요. 난 저는 이런 분이 그 국회의원 하겠다는 게 있죠. 그걸 결국은 자기가 지금 이것도 방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조국은 예. 검찰권 동원해갖고 집안을 도륙냈다고 계속 그렇게 아, 주장하고 있지 그리고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면은요. 자기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방탄을 오겠죠. 이재명하고 똑같으니 나 오늘 그 본회의 나가야 된다. 못 나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아마 재판부도 지금 이재명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도 좀 물렁물렁하게 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은 제가 조국 전 장관이라면 있죠. 지금 국회의원 나설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은 저기 억울하다 하고 뭐 역사가 평가해 줄 거라고 할지 몰라도 일단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 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검찰에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일단 클리어 털고 나중에 나는 이제 명예가 회복됐으니까 국민에게도 내그 나를 심판받겠다. 그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재판 중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거 1심에서 무죄 받았으면 나갈 수 있죠. 그거는 진짜 자기 말대로 검찰의 탄압이니. 근데 지금 우리 사법부 김명수 체제에서 알지만 검찰의 기소가 무죄된 것도 많고 영장도 기각되고 많은 사법부는 있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부 그 편파적인 판결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조차도 유죄로 판단했어요. 2년이나 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있죠. 정경심 교수 그 사건으로 볼때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조민 씨가
완전히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다 인정했죠. 이런 걸로 볼 때 이거는 유죄 가능성이 지금 많은데 만일 이게 유죄가 그 국회의원 임기 중에 되면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렇게 아무리 아마 어떻게 보면 관심을 못 받으면 큰일 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다음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친문들이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2027년 총선에서 대선에서 그렇다면 선택지가 뭐냐? 조국 네. 국회의원 만들고 장관이라는 이력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했고 국회의원 하면은 대선 후보로 밀만하다. 이게 사실 무죄만 받고 그러면요. 그 조국 전 장관이 그러면 완전히 민주당의 정치 공학으로 볼 때는 당연히, 100% 당선이에요. 예. 거의 이때까지 민주당의 노무현, 문재인이 전부 다 예. 그 어떤 경남 후보로서 민주당 나갈 때 당선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친문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옹하고 할 정도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막 밀고 있으니까 본인도 그런 그 음으로 양으로 어떤 권유를 많이 받고 본인 뜻만은 아닐 것이다.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그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간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주변에서도 얼마나 부추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신이 명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조국 본인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재판 진행해 보니까 다 정경심이 딸까지 다 인정한 상황에서 이건 뭐 재판에서 자기가 무죄 받는다든가 명예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까지는 김명수 그 사법부의 판사들이 있어가지고 2심도 이렇게 9개월째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총선 전에 1심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까지는 2심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까지는 뭐, 남아 있으니까 얼마든지 출마가 가능하고 당선이 되놓으면 일단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끝까지 지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윤미향이랑 보세요 다 하고 있잖아. 최강욱이도 조금 전에 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제비 잘 받고 그러니까 양산에 문재인을 지금 또 만나러 간 것은 명목은 자신은 저기서 디케우 눈물인 이거 사인회를 하러 갔다는데 현실적으로 문재인하고 포옹을 하면서 이제 확실히 예. 내 총선에 나가겠습니다. 총선 출정식 비슷한 것을 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의 후계자는 나다. 예. 이재명은 아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암시한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는 시간에 부산에서 북콘서트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국 상황이라든가 총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은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 예,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인원이, 기자들도요. 인원이 대거 몰려갔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총선 출정식입니다. 출정식을 사실상 문재인 만나서 북사인회로 하고 이제 그것을 계속 부산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과연 조국은 새로운 신당을 만들 것인지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뭐 비례대표로도 나갈 수 있고 또 지역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거론되는 것은 부산이라든가 그렇죠. 또 서울대가 있었던 관악이라든가 관악이 또 민주당 아주 본거지 아닙니까? 예. 세가 강하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만나고 바로 부산으로 간 것은 경우에 따라서 또 양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치만, 뭐 박지원 같은 경우는 아 호남에 강주에 나가 그거 아마 당신 당선될 거야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은 관악이죠. 예. 그 영남에 가서 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조금 많이 줄어버려요. 그다음 광주 쪽 가기는 진짜 경상도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단지 그 당선 확률만 보고 간다는 거 그거는 조국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호남 주민들이 선뜻 수용하기 힘들고요. 뭐 당선이야 되겠죠. 양산 가면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양산도. 아, 그 김두관인도 원래 남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김포에 가서 국회의원 오다가 또 양산으로 내려갔어요. 그 양산은 확률은 반반 정도니까. 거기도 가불이 있어갖고 한 곳은 아주 100% 당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리고 김두관이랑 갔어요. 조국 전 장관이 정말 내가 그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자 하면 서울이 맞죠. 예, 예. 그렇죠. 서울에서 예. 당당하니. 돼버리면은 진짜 이건 좀 곤란해요. 국민의 힘으로서는. 그렇지만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고심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조송이라 그럽니까? 예, 조송추. 조송추입니까? 예. 거기도 조국 전 장관이 제일 서열이 앞이구만요. 예. 근데 그 나올 때 어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좀 호기가 된다. 근데 뭐 완전히 호기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또 바람머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찬반, 아니, 득실이 있는데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조국이 출마를 지역에 했을 경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조국이 출마한 지역에 아예 후보를 안 내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약한 후보를 내서 조국을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서 당선을 시키든가 하면 모르는데 이 조국 강에 또 빠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은 별로 조국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잠재적인 경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센 예. 민주당 저 공천 해버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돼요.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 조국이 총선 출마 이렇게 시사하니까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이게 한마디 했죠. 가장 이재명의 측근 복심이죠. 복심이나 다름없는데 뭐 정치를 출마해서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지금의 시기적으로 과연 적절한 것인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싹 견제구를 날리고 나선 것은 그게 바로 이재명의 뜻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재명으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의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좋은 점일 수 있지만은 예. 조국 전 장관이 만일에 관악이나 수도권이 되고 바람을 진짜 일으키면은 큰일 나죠. 이재명 전 대표, 아, 지금 대표구만. 대표는 국회의원은 뭐 그 사람은 눈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눈에. 지금 대권이죠. 대권이 문제이기 네. 때문에 가장 잠재적으로 가장 큰 경쟁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좀 전에 그 정무조정실장이 김영진 이야기 했지만은 그렇게 탐탁진 않고 네. 다만 약간 이용하고 버리는 패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또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이을 적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둘 사이의 어떤 역학관계가 멀리는 2027년 대선까지 바라볼 때 그렇게 간단치만 않은 둘 사이의 갈등 문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양산으로 가서 이 출판 책 사인회를 명목으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적자임을 선언하고 네, 총선 출정식을 가졌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예?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